네,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출발한 국내 증시 잠시 많이 밀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낙폭 회복하려는 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강하게 출발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지수는 273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0.19%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분봉 차트 살펴보시면 오늘 전강 후약 장세 아닌가 이런 생각 오전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개장 직후에는 274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탄력 반납하면서 쭉 하락세 유지하다가 10시 구간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이 낙폭 구간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2735포인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981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도 171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 전기전자 섹터 쪽에 매도세가 많이 몰려있는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또 기관도 골고루 파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오늘은 4,650억 원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나온 전기전자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섹터,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섹터 비등비등한 모습인데요. 우선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2.21%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금속 광물, 섬유 의복과 통신 업종까지도 1%대의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시면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힘을 못 내고 있는데요. 1%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철강, 금속, 전기가스, 기계, 음식료품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추톱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아까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 69,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세 나타내면서 11만 9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이 인텔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생산을 맡긴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3사들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3사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 SDI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88%로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54만 2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매출 기대에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을 제치고 시가총액 9위를 재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강합니다. 7%대 강세를 기록해주면서 43만 9,5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보시더라도 쭉 우상향을 하면서 최고가인 44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 주가도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0.19% 소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5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조금 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다가 거래량이 빠지면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시 중반부에는 81만 1000원까지 밀리면서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 낙폭 조금 회복하면서 0.97% 하락률 드러내면서 81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 0.89%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16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시들시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5만 1,400원 기록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철강 관련주인데요.
이 미국에서 철강 협상 계획이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국내 철강 업계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에 이어서 영국과도 이 철강 관세 합의를 이룬 미국이 우리나라와는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는데요. 미국이 과거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나라들과 잇따라 무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주들 오늘 모두 다 같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1.64% 하락하고 있습니다. 29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0.36% 하락세 나타내면서 4만 1,9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동국제강도 1%대 하락세 나타내는 가운데 아주스틸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출발한 이후에 주춤하는 모습 보였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낙폭 회복하려는 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지수는 0.53% 상승하면서 93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오늘 역시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주춤하는 모습들 두 번 정도 있었는데 10시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낙폭 많이 회복했습니다. 936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1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도 44억 원으로 저가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307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슬트리온 그룹주들 살펴보시면 보합권 그리고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 유지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64,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0.10% 98,200원에 거래되면서 강보합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이 대표적으로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39% 상승률 기록하면서 387,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NF의 경우에도 3%대 급등세 나타내면서 20만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천보 역시 현재 구간에서는 319,20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10시 구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강한 탄력 받으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요. LNF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 중입니다. 10시부터는 쭉 상승세 나타내면서 최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슈가 있는 관련주들을 조금 묶어봤는데요. 인수합병 소식의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컴 MDS 그리고 한결과 컴퓨터가 있는데요.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한컴 MDS가 19.75% 상승률 나타내면서 23,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결과 컴퓨터의 경우에도 3.28% 오르면서 23,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한컴 MDS 인수전에 10여 개의 업체가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여기에는 전자 그리고 자동차 대기업의 계열사들도 전략적 투자자들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한컴 MDS의 최대 주주인 한결과 컴퓨터 역시 이러한 소식에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 흐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컴 로보틱스, 한컴 모빌리티 등 14개의 자회사 중 다수가 인수전을 통해서 매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밑으로는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있습니다. 현재 20% 넘는 상승률 나타내주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넥슨 GT는 26%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29,20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넷게임즈 역시 상한가 달성하면서 28,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넥슨 계열사인 이 넷게임즈와 넥슨 GT가 합병 법인인 넥슨 게임즈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